마케팅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, 짠! 초초초초 경량 카포 G7 스카포입니다. 울트라 라이트고요. 오, 얘는 일반 저가 모델은 아니에요. 얘도 한 15,000원 네, 예, 카포입니다. 보통 뭐 2-3천원 뭐 이런 카포도 있죠. 아니면은 뭐 패키지로 사면 같이 곁들여져 나오는 그런 카포도 있어요. 그런데 얘는 그런 카포는 좀 달라요. 좀 우선 초경량으로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오픈을 할게요. 우와! 짜자자잔. 짠. 자, 이게 보시면요, 너무 가벼워요. 피크 두 개 무게? 와, 요즘 나오는 그 두꺼운 피크, 그 피크보다도 가벼운 느낌이에요. 8g 정도라고 합니다. 얘는 정말 와우, 대단하네요.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. 얘를 이렇게 해서 껴요. 낀 다음에 얘 지금 좀 빼놔야 되겠다. 이렇게 낀 다음에 꼈죠? 이 상태에서 스크류처럼 나사를 돌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와, 얘 되게 허접할 줄 알았어요. 사실 이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, 오,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딱 물렸을 때 이 네 개의 모양대로, 그리고 이 여섯 스트링 전체를 진짜 고무줄처럼 딱 잡아주는 느낌. 이게 어느 하나 새나가는 그런 느낌도 없고요. 보통 카포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힘을 다 받냐 안 받냐, 그래서 스트링을 잘 눌러주냐, 이게 되게 중요한데, 얘는 오,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, 뒤에도 뒤에 잠깐 보시면 되게 얇아요. 이 옆으로 보시면 이 두께감이 거의 4개 붙어 있어요. 와, 이러니까 제 고무줄처럼 넥을 딱 감싸면서 전체 스트링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죠. 가격이 15,000원이에요. 오, 이거 진짜 너무 아이디어인가? 이거 너무 신기한데. 그리고 스크류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뺄 때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그냥 아, 이렇게 빼는 거구나. 와, 네, 와, 이게 너무 신기하죠? 이 부러질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, 그래도 요즘 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나와서, 그리고 이게 유연성이 되게 커서 부러질 것 같진 않네요. 네, 그냥 오, 들고 다니 주머니에 쏙! 와, 장난 아니네요 이거. G7스 이쪽이 이제 카포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오는데, 또 이런 카포까지 개발을 해내는 거 보면 진짜 아이디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우와. 네, G7스의 초경량 울트라 라이트 카포. 와, 되게 신기하네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